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안타까운 사건. 이번에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화재가 있었죠. 바로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첨탑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갑자기 실검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뜨길래 무슨 일이지? 하고서 저도 클릭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렇게 막 불길이 치솟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오 마이 갓. 저도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의 이제 개선문, 프랑스 그 대표적인 에펠탑,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언젠가 가서 꼭 봐야지, 사진 찍어야지. 노트르담 대성당, 와 진짜 고딕 건축의 정수. 그냥 우리가 솔직히 세계사를 잘 모르더라도 고딕 건축 딱 하면 대표적으로 독일의 쾰른 성당과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이잖아요. 나 아직 못 가봤는데 이게 불탔다라는 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막 해만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진짜 완전 지몽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어쨌든 이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크게 불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안에 이제 재건하겠다고 뜻을 밝혔고 더욱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다. 이제 정말 슬픈가? 탄식에 찬이 프랑스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재난을 계기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제 할 일에 대해서 개선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는 건 우리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한걸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진짜 이 목조 건축은 순식간이구나. 불타는 게. 진짜 무섭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첨탑 무너지는 거 보면서 와. 그러니까 저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건축은 그냥 하나의 그냥 역사거든요. 프랑스의 역사를 그냥 담은 것이고 이 목조 건축이 그때 당시에 지은 사람들의 피와 땀, 수많은 그런 역사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서 새로 진다고 한들 그 옛날에 그 목조 건축 그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진짜 막 프랑스 시민들 울면서 기도한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건진 거는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안에 수많은 성물이 있었어요. 이제, 루이 6세인가? 이게 루이 9세군요. 루이 9세가 이제 사들인 엄청난 성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멸류관. 저는 이거를 보는 게또제 꿈이었는데 이거가 불탔을까 막 정말 걱정을 했는데요. 실제 가시멸류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썼던 가시멸류관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죠. 황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가시멸류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진짜 구하느라고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구했다고 합니다. 이 소방대원들 중에서도 이 소방대원의 소방서 사제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이제 푸르니에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푸르니에 신부님이 선두가 돼서 이 소방대원들이 진짜 인간 띠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진짜 목숨을 내걸고 이 가시멸류관을 구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불타게 되면은, 이건 종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죠. 저도 천주교 신자고, 뭐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자분들도 있겠지만, 가시멸류관이 불탔다는 건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엄청난 성물이거든요. 그리고 가시멸류관 말고도, 그때 당시 못 박힐 때, 이제, 그 십자가 조각과 못도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못과 이 십자가 조각은 지금 현재 불탔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훼손 여부는. 어쨌든 가시멸류관은 구해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루이 9세가 입고 있었던 그런 튜닉, 그런 것들, 뭐 이런 성물들은 어쨌든 잘 구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시멸류관 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수많은 회화들, 성화들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다행히 옮겨졌다고 합니다. 불탄 거는 이제 첨탑하고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뚜껑, 지붕이 이제 불탔다는 게 가장 그게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12사도와 4명의 전도자들을 상징하는 16개의 동상도 다행히 화마를 피해서 구출했다고 하네요. 근데 오르간, 오르간이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이 오르간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르간인데 다행히도 오르간은 불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화재의 영향을 받아서 음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이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못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불타기 전에 그 성당의 모습을 본다면 자, 정면은 이렇고요. 이 정말 고딕 양식의 그 위압감, 웅장함. 그리고 저 하나하나 세밀한 하나하나가 다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불타는 첨탑. 첨탑도 뒤늦게 나중에 더 추가로 지어진 건데 엄청 높은 첨탑 이 스테인드 글라스 옆에 있는 이 첨탑 정말 어느 각도에서 볼 때마다 각도마다 그 아름다움이 달랐던 이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첨탑이 불타는 거 보고 막 쓰러지는 거 보고 진짜 와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 사람이면 저 눈물이 났겠다. 숭례문 생각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성당입니다. 그럼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제 고딕 양식의 정수로 정말 너무나 유명한 노트르담이란 뜻이에요. 약간 우리의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것으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공사는 1163년이면요 우리나라 고려 의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 시대에 지어진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이제 그나마 제일 오래된 문화재가 거의 고려 시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고려 시대 문화재가 이어져 왔다라는 건 진짜 1000년이 넘은 정말 엄청난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재죠. 자, 주교 모리스 드슐리가 진짜 평생을 바쳐서 그 지휘 아래 이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 9세 때 계속해서 이제 거의 200년 동안에서 완성이 되고 나중에 또 제실이 추가로 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혁명 때죠. 프랑스 혁명 때 반기독교의 사상으로 이 막 그런 프랑스 혁명 때는 이런 교황들이 이제 신부들이 다 돈을 다 빼돌리고 모든 게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 이런 성직자들과 귀족들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이 성당을 엄청나게 훼손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 그 유대 왕들의 그런 쭉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프랑스 왕이라고 생각하고 목을 다 댕강댕강 잘랐고요. 이 성당을 진짜 그런 와인 보관소, 음식 저장 창고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말 먹이까지 창고로 썼었어요. 그때 훼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18세기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엄청나게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첫 번째 순환이었죠. 이번이 이제 또 두 번째 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정말 큰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라면 이제 1239년에 아까 그 가시면류관을 이제 루이 9세가 사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열을 했고 그리고 1455년에 여러분들 유명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영국에서. 그런데 잔다르크의 그런 이제 명예 재판을 해서 마녀에서 성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곳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나폴레옹의 대관식도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노트르담 대성당은 우리가 노트르담의 꼽추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빅토르 위그가 1831년에 쓴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의 배경이 된 곳으로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세 개의 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뮤지컬로도 유명하고 뭐 영화로도 나왔던 노트르담의 꼽추 이야기로 또 유명해진 성당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 당연히 봐야 되는 곳이고 정말 전 세계가 아끼는 그런 문화재였는데
이렇게 불탔다니. 참, 노트르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성당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좀몇 개를 좀 조각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르담의 대성당의 입구에 보면은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끝쪽에 있는 문, 북쪽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 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조각이에요. 보시면 가운데 성모 마리아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그 위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좀, 뭔지, 담요로 덮고 있는 그런 성인들이 있고요. 그 테두리에도 다 이렇게 성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조각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 문 옆에는 또 특이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좀더잘 보일 거예요. 이 조각을 보면, 여기에, 머리를 들고 있는 주교도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세 번째 머리를 들고 있는 분이 바로 생드니 주교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일화가 있습니다. 생드니 주교는요, 종교혁명 때 처형을 당하는데 뒤에서 목이 잘렸대요. 뒤에서 목이 쳐, 탁, 형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뒤에서 쳐서 목이 잘렸는데 얼굴을 들고 9km를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9km를 더 나아가는 와중에 들고 있는 얼굴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원래 이런 성인들에게는 다소 약간은 판타지적인 그런 일화가 있죠.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고 보면 와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보신 분들은 저 조각은 뭐지? 너무 무서워.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 생드니 주교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노트르담 대성당에 가면 꼭 아는 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머리를 들고 9km를 걸으면서 성경을 암송했대. 생드니 주교님께서. 그렇게 또 아는 척 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각이 다 예술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세공이 아름답고 진짜 그런 크리스토교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수 있죠. 자, 성모 마리아 문 다음에 가운데 문은요, 최후의 심판의 문이 있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문은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 이거는 조금 화질이 좋은 걸로 찾아왔는데, 자, 보면 여기 최후의 심판의 문, 여기 이제 위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요, 온화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 거고, 그 옆에 밧줄로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조각이고, 그 밑에, 맨 아래층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옥불에 지금 떨어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대요. 그리고 테두리에는 또 역시 수많은 천사들과 성인들이 하나하나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은 뭔가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하나하나 조각이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실제 조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세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람 얼굴로 된 조각. 막 약간 그런 악마 같은 그런도 있고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스토리가 있는 조각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진짜 시간 다갈 정도로 정말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했어요. 와, 가보고 싶다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세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문에서 이제 맨 끝에는 이거 성모 마리아 문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성 안나의 문이 있습니다. 자, 성 안나의 문은요, 역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성 안나는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역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테두리에 이렇게 조각들이 있는데 성 안나의 문이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있는 조각이 가장 오래된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 위쪽에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문 위에는 이제 그 유다 왕들이 쭉 있다고 해요. 머리 위에 이제 유다 왕들이 이렇게 다 12명이 있고요. 거기 위에 또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이브, 그리고 지금 이쪽에 아담. 그러니까 이제 왕 위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 밑에는 그 유대 왕들이 있고 이 유대 왕들이 유대 왕들인데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왕, 역대 왕이라고 생각하고 목이 다 잘렸는데 다시 다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스토리가 있고 조각이 다 하나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당 안에 정말 수많은 조각으로 다 새겨진 진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당의 앞에 내부에는, 외부에는 이렇게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왕회장 12명, 12명 이렇게 해서 총 28개가 일렬로 유대왕들의 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종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런 발코니에 쫙 있는 유대왕들. 그리고 그 위에는 장미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면에 이렇게 조각들이 있는, 정말 예술적인 성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종도 있고, 이번에 다행히 화재 때 종은 불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하나에도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첨탑에도 있고, 그 첨탑에 이제 빗물바지는 괴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약간 익살스러운 모습의 괴수들이 있다고 해요. 약간 좀 늑대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악마 같기도 하고, 이런 이게 빗물바지인데 이렇게 괴수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부에도 정말 아름다운 또 내부 장식이 많은데요. 일단은 여기는 장미창이 유명하죠. 정말 큰, 최고로 큰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때 당시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그런 건축 양식인데요. 바로 고딕 건축하면 첨탑,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요즘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따라하는데,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냥 통판으로 짜는데, 이때는 하나하나 유리 조각을 다 세공해가지고 햇빛이 비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햇빛이 비쳤을 때 그런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은총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비춰지는 빛만 보더라도 이렇게 은혜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부에는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 쿠아즈보의 피에타상, 이것도 유명한 성모 마리아 상이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절규하고 있는 마리아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피에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이번에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혹시 막 그을음이 너무 묻었다던가 불타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은 괜찮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지금 성당 내부만 보더라도 이렇게 웅장합니다. 성당 내부가 진짜 규모가 큰데요. 이 성당 내부의 높이만 해도 거의 35m, 높이가 35m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성당 전체의 높이는 69m라고 해요. 그 프랑스 개선문 아시죠? 프랑스 개선문이 약 50m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69m로 더 크니까, 이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불탄 것이, 다행히 이제 외부에 이런 돌로 된 거는 불타지 않았지만, 이 안에 있는 지붕 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탔다라는 겁니다. 지붕의 뼈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골조 공사가 제일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지붕의 뼈대라고 하는 이것을 숲 포레스트라고 부른대요. 이제 그런 목조 뼈대인데, 그 뼈대가 재건하는데 이제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때 당시의 나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진짜 원시림에서 800년 정도를 자랐던, 그 800년이나 된 그런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를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원시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붕에 쓸 나무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나무로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소재로 할 것이냐, 막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재건축 할 거면 현대적으로 아예 튼튼하게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탈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옛날 목조 건물 그대로 옛날 분위기로 살려야 된다라는, 약간 요즘에 약간 좀 논의 중인 것 같아요, 프랑스 내부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프랑스 대성당, 정말 그 안에 막 엄청난 봉헌 조각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 내부에도 볼거리가 정말 많은 성당인데요. 어쨌든 이 성당을 재건축하는 데는 최대 2조 6천억 원이 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 근데 지금 꽤 많이 성금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도 프랑스에는 또 유명한 또 명품 회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님, 이분이 2억 유로로 기부한다고. 2억 유로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유로 화폐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약 2,400억 정도래요. 2,400억을 기부할 정도의 포스면 이분의 자산은 얼마라는 걸까요? 한 몇 조 되나 봐요, 그쵸? 2,400억을 기부하다니 멋있다, 진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구찌 사장님, 구찌 회장님, 구찌, 구찌 생로랑 명품 브랜드 갖고 있는 이분은 프랑스어 앙리 피노 회장도 1억 유로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1억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런 기업 회장들이 지금 약속한 기부 총액이 6억 유로를 넘었고요. 정말 기부금이 속속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서 제가 최근 기사로 본 거로는 9억 유로 정도까지 모였다고 본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금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건축에 우리가 좀 돈을 보태는 건 좋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기사에서. 우리나라 외교장갑 도서나 빨리 돌려주지. 뭐, 노트르담 대성당 불탄 거 쌤통이다. 뭐, 이렇게 댓글 남기신 분도 봤는데, 저는 이거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장갑 반환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탄 게 쌤통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거는 좀 부끄러운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불탔어도 다른 나라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왜 불탔을까? 화재의 원인이 우리가 제일 또 궁금한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SNS에서는 음모론이 또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화재 원인이 초반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누가 뭐 2차적으로 불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에 휩싸이니까 이제 프랑스판 9.11 아니냐, 이거 누군가가 방화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의로 방해했다는 음모론인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 방화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CCTV나 이런 주변에서도 목격자가 없고요. 방화로 볼 만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그 그때 당시 내부 공사,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 이런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게 간이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간이 엘리베이터가 뭐 누전됐다, 뭐 합선됐다, 과부하됐다, 거기서 스파크가 일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제일 추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에 새로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는 보수공사 근로자들이 이 목조 건축이기 때문에 담배꽁초. 항상 산불의 원인은 담배꽁초죠?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는 걸 목격했다는 시민들이 많고, 이제 공사하는 와중에 담배를 폈다라는 거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발화점 근처에서 담배꽁초 7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렇게 누전 부분에서도 지금 정황을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요. 담배꽁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다라는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실제로 불타는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불타고 있었을 때 시민들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노래 불렀다는 그 영상 보고 되게 좀 슬펐었는데, 바로 이 성당이 성모 마리아 성당이기 때문에 아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맨날 맨날 외우거든요. 바로 성모송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조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거 맨날 우리 외우는 건데, 이런 성모송을 울면서 불렀다고 해요. 나 이것도 왜 눈물이 날것 같지?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 시민들한테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우리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최대한 좀 좋게 복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이번 이 화재를 보면서 숭례문이 자꾸 오버랩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8년에 숭례문이 홀라당 탄 사건이 있었죠. 진짜 경비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지키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대단한 문화재인데, 그런 문화재에 갑자기 그 노인이 와가지고 석유로 이렇게 불을 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또 제2의 숭례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목조 건축이 불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이런 문화재들을 더욱더 아끼고 화재나 훼손에
대비해야 되는 하나의 또큰 교훈으로 또 여겨되지 않을지. 어쨌든 노트르담 대성당이 예정 5년 안에 최대한 복구됐으면, 아름답게 복구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의 원인, 그리고 화재,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가치, 뭐 여러 가지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좀 몰랐었어도, 이렇게 대단한 성당이었구나,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주교인으로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자, 다음에는 더욱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재미있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